2021년도 성탄절은 좀 의미 있는 성탄절입니다. 아유, 힘들고 어렵게 사셨잖아요. 그러기에 더욱더 메리 크리스마스. 내일은 성탄절입니다. 오늘은 성탄 전야제 크리스마스 이브이지요. 아, 이날만큼은 교회를 다니든지 그렇지 않든지 종교와 인종을 뛰어넘어 또한 성별을 넘어 전 세계 모든 사람이 메리 크리스마스 이렇게 인사를 하기도 합니다. 온 열방을 하나로 묶는 인사입니다. 오늘도 우리 한번 옆에 분이랑 함께 인사하면 좋겠어요. 메리 크리스마스. 그런데 사뭇 아쉬운 것은 그들에게 성탄절이 다른 의미 같습니다. 어린아이들은 산타크로스에게 선물을 받기 위해 울지도 않고 메리 크리스마스 트리에 양말을 매달아 놓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크리스마스를 기념한 세일 행사에 백화점으로 몰려가 쇼핑을 즐깁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간만에 공휴일이니 골프를 치러 가기도 하고 또 연인들을 한껏 꾸며놓은 도시 숲을 팔짱 끼며 돌아다니는 데이트하는 날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진정한 크리스마스, 성탄절은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바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내려와 우리를 만나 주신 위대한 사건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게 되어지는 놀라운 사건입니다. 이제 우리는 다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를 소원하며 소망하고 기대하셔야 됩니다. 그분은 다시 오실 것을 약속하며 우리 하늘나라로 올라가셨기 때문입니다. 이번 성탄절 크리스마스에는 우리를 찾아와 주시고 만나 주셨던 예수 그리스도께 영광과 축하와 찬송을 드리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2000년 전 예수님이 우리를 만나 주셨던 것처럼 다시 한번 우리를 만나 주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대하면서 기도하는 축복의 절기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전 세계 열방 사람들이 신나고 즐거운 날로 크리스마스를 인사하는 것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함께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복음이 온 열방을 하나로 묶는 귀한 날이 되시기를 축복하고 소원합니다. 오늘은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여, 가장 귀한 크리스마스가 되게 하옵소서. 주여, 성탄의 의미가 퇴색되지 않게 하옵소서. 주여, 이 땅에 오시고 우리를 만나 주신 예수님을 기다리며 사모하게 하옵소서. 마태복음 1장 23절과 25절에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제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나음의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병든 자에게 의원이 필요하듯 죄인을 불러 용서와 구원을 베푸시는 예수님, 오늘도 죄의 용서와 예수님 만나 영원한 구원과 영원한 행복과 영원한 소망과 자유를 주옵소서. 죄에서 자유를 주시고 영원한 구원을 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시청자 여러분, 그리고 성도 여러분, 전도서 8장 12절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은 잘될 것이요 말씀하셨고, 요한 3서 2절에 사랑하는 자여 네 영혼이 잘된 같이 네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강건하라 하셨으니 여러분 잘됩니다. 계속 잘됩니다. 끝까지 잘됩니다. 영원토록 잘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할렐루야. 메리 크리스마스.